나는 잡으러 그런 사람이야. 한 시간 동안 도끼질을 하기보다는 50분간 치고 나서 10분 동안 갈아야 된다는 그런 주의야. 이게 무조건 시간 오래 쓴다고 능률이 좋은 게 아니야. 아무튼 자 이제 그 다음에 넘어가서 두 번째 파트 스펙트럼. 스펙트럼에 대해서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펙트럼이란 뭘까? 스펙트럼이란 뭘까요? 스펙트럼 뭐예요? 쉽게 얘기하면 스펙트럼은 뭘 생각하면 되냐면 이건 빛이야, 빛. 스펙트럼은 빛이다 라는 거예요. 빛은 빛인데 우리 태양빛은 무슨 색이야? 빨강색. 빨강? 빨강이야? 흰색이죠, 흰색. 빨강? 흰색이죠, 흰색. 자, 태양이 있어. 태양이 있는데 태양에다, 태양에서 이제 빛을 딱 비치죠. 빛을 딱 비칠 때 여기다 뭘 설치해? 분광기를 하나 놓습니다. 분광기. 우리가 보통 이제 뭐라고 얘기하는? 프리즘이라고 얘기하는 분광기를 딱 놔요. 그럼 별빛이 딱 가다가, 태양빛이 딱 가다가 어떻게 돼? 여기다 하면 굴고 꺾이죠. 두 번, 한 번, 두 번 다 꺾여. 그래서 어떻게 나오냐? 아이고. 이렇게 이제 별빛이 이렇게 쪼개지게 됩니다.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해서 빛이 이렇게 쫙 쪼개지잖아요. 그쵸? 이렇게 이제 쪼개집니다. 분광기를 통해서 별빛이 나오는데, 자 이때 좀 더 많이 굴곡되는 빛이 어디로 가고 좀 더 많이 꺾이는 거 어디로 갈까? 더 많이 꺾이는 게 어디로 갈까요? 책에 있니? 아 책에 있긴 있구나. 책에 있긴 있네. 더 굴곡이 많이 일어나는 거 어디로 꺾일까? 책에는 물론 프리즘이 뒤집어져 있지만 뒤집어져 있지만 거꾸로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더 많이 꺾이는 게 어디로 가느냐? 이쪽이 보라색이에요. 보라색. 왜? 빨간색이래요. 어? 빨간? 아 거기는 뒤집어서 보시면 돼요. 프리즘이 뒤집어져 있잖아. 그러니까 지금 빨간 위로 가고 보라가 밑으로 가겠죠. 그러니까 거꾸로 생각하면 돼요. 보라색이고 이쪽이 빨간색이에요. 이게 빛의 파장에 따라서 굴절률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보라색도 잘 꺾여. 단파장에도 잘 꺾여요. 장파장보다. 그래서 이제 보라색부터 빨간색까지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뭐 무지개 있잖아. 무지개. 무지개 생각하면 돼요.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거. 어려운 게 아니야. 그러니까 빛의 스펙트럼. 그러니까 무지개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태양빛이 빛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의 빛이 서로 섞여 있는 거죠. 근데 섞여 있는데 여기 보면 빨주노초파 하나고 밑에 옆에 빨주노초파 하나고 이쁘게 색이 딱 펼쳐지잖아요. 이런 스펙트럼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이런 걸 연속 스펙트럼이라고 해요. 말 그대로 연속적이에요. 빛이 연속적으로 쫙 나오는 거. 그러니까 빛이 이렇게 쫙 펼치는 거. 이게 연속 스펙트럼이다. 스펙트럼의 종류 중에 하나는 이러한 연속 스펙트럼일 거야. 대표적인 건 태양빛이 제일 대표적이지. 아니면 백열등 이런 거라든가. 이거 왜 흰 빛이라고 표현하는 건 거의 다 연속 스펙트럼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또 하나의 스펙트럼 뭐가 있느냐. 선 스펙트럼이라는 게 있어. 선 스펙트럼이 있어요. 자 선 스펙트럼이라는 게 있고 이 선 스펙트럼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뉘는데 뭐와 뭐가 있냐면 흡수 스펙트럼이라는 게 있고 또 하나는 방출 스펙트럼이라는 게 있어요. 흡수 스펙트럼과 방출 스펙트럼이 있더라. 자, 둘은 뭐냐면 이름 그대로에서 이제 찾으시면 돼요. 스펙트럼이 나타나는 거 어떻게 나타난다? 선으로 나타난 거라는 거야. 이게 연속적인 게 아니라 이런 스펙트럼이 있으면
이렇게 뭔가 흰색 선이 나타나는지 색깔의 선이 나타나는지 아니면 검은색 선으로 나타나는 게 이 선 스펙트럼입니다. 얘가 연속적이라면 그럼 얘는 뭐겠어? 불연속적인 선이 나타나는 거겠지. 뭐라고? 불연속적이다. 불연속적이다. 그때 이제 얘는 흡수고 얘는 방출이잖아요. 그럼 뭐냐? 말 이름 그대로 다 읽으면 돼. 흡수는 뭘 흡수하는 거냐면 에너지를 흡수해서 에너지를 흡수를 해서 스펙트럼에 나타나는 거고 얘는 뭘 방출하느냐? 에너지를 방출하면서 스펙트럼에 나타나는 게 방출 스펙트럼입니다. 그럼 이름 그대로 보자면 에너지 흡수하기 위해서는 얘는 에너지가 원래 많았어야 될까? 적었어야 될까? 에너지가 적으니까 흡수하는 거겠죠. 얘는 방출하려면 에너지가 많았겠지. 그럼 얘는 고에너지에서 저에너지로 갈 때. 자, 얘는 뭐냐면 고에너지에서 저에너지가 될 때. 얘는 저에너지에서 고에너지가 될 때. 나타나는 스펙트럼입니다. 그래서 특징적인 건 흡수 스펙트럼은 뭐냐면 이 연속 스펙트럼 내에서 그러니까 색깔이 이렇게 있어. 색깔이 이렇게 있을 때 여기에 이제 뭐가 나타나는 거냐면 검은색 선이 이렇게 나타나요. 이게 이제 흡수 스펙트럼이고요. 방출 스펙트럼은 뭐냐면 검은색 띠에 색깔 선이 나타나는 거예요. 검은 선이야 검은 선 흰색으로 보이겠지만 그래서 뭐 보라색 여기는 뭐 파란색 여기는 뭐 노란색 여기는 뭐 빨간색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게 방출 스펙트럼입니다. 알겠나요? 어 그럼 스펙트럼 다 했네. 다 아니라 그럼 대체 이 현상이 왜 일어나는지를 알아야지. 왜 일어나는지 요걸 알면 여러분 이제 사전에 나와있는 그 반도체, 여기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뭘로 할 거냐면, 뭘로 할 거냐면, 원자. 여러분, 원자 좋아합니까? 별로 안 좋아합니까? 자, 원자로 갖고 보면은, 원자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어? 중심에 뭐가 있고? 원자 핵이 있죠. 그리고 그 주변을 누가 돌고 있어? 여러 개의 전자들이 이렇게 돌고 있어요. 각각의 이런 전자가 돌고 있는 전자 껍질을 가지고 있어. 이 원자라고 하는 거.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자, 하나씩 살펴보면 여기 이제 뭐가 있고, 자, 원자 핵이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전자가 있다고 합시다. 얘는, 자, 전자죠. 자, 그럼 중학교에서 배웠던 지식을 조금만 땡겨볼게. 땡겨보자면 자, 얘는 지금 플러스가 나타내고 있지. 플러스잖아. 얘는 무슨 나를 띄고 있어? 마이너스 나를 띄고 있지. 그럼 둘 사이에 무슨 힘이 작용할까요? 둘 사이에 무슨 힘이 작용할까요? 인력, 그렇죠. 정전기죠? 인력 작용하고 있어. 그러니까 서로 끌어당기고 있어. 서로 이제 끌어당기는데 얘가 당겨지지 않는 이유는 이거 뺑글뺑글 돌면서 밖으로 날아가려고 하고 얘는 안 끌어당기고 요 힘이 서로 평형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정한 궤도만 지나가고 있는 거지. 자, 그러한 관계에서 근데 이 전자라고 하는 요 자식은 끊임없이 도망가려고 할 거 아니야. 끊임없이 도망을 치려고 합니다. 근데 얘가 도망을 치기 위해서 얘가 당기는 힘보다 더 큰 힘을 받아야겠지. 그쵸? 더 큰 힘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 얘가 도망치기 위한 방법 뭐가 있겠어? 도망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얘는 도망치려면 얘는 어떻게 해야 돼? 에너지를 어떻게 하겠어? 에너지를 흡수해야 될까? 방출해야 될까? 그렇죠. 에너지를 흡수해야 된다. 자, 이 전자는 에너지 흡수를 합니다. 흡수를 하면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상황이 벌어지느냐. 여기 있는 전자가 밖으로 탈출을 합니다. 밖으로 탈출을 해서 여기로 많이 옮겨졌다고 쳐요.
근데 이 전자라고 하는 건 언제나 일정한 뭘 본다, 궤도를 본다. 절대 전자는 이 중간에 위치할 수 없어요. 요 궤도상으로만 있어야 돼. 일단은 이렇게 말하고 계세요. 엄밀히 따지면 얘도 껍질이 존재하는 건 아니야. 껍질이 존재하는 건 아니고 그 일정한 그 위치가 있어, 위치. 그러니까 일정한 위치 운동을 한다고 생각하세요. 그럼 이때 밖으로 나간다. 에너지를 흡수하면서 전자는 어떻게 되느냐? 전자가 바깥 궤도로 이동을 합니다. 그러면 이때 흡수한 에너지의 크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때 흡수한 에너지는, 자, 이 에너지는 얘가 흡수를 했으니까 그 에너지만큼의 양은 사라지겠지. 그쵸? 그 에너지만큼은 흡수했으니까 사라져버릴 거 아니야. 사라져버릴 거예요. 자, 이게 지금 무슨 원리냐면, 이런 거. 자, 빛이 있을 때, 이 빛이 어디를 통과하냐면, 자, 저오는 기체를 통과를 해요. 저온의 기체를 딱 통과를 해. 빛이 저온의 기체를 통과하면 이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러한 일이 일어나. 이 내부에 있던 이 기체의 원자들 있잖아. 이 원자들이 자기가 에너지 흡수해서 밖으로 나가고 있어. 이 빛의 에너지를 흡수를 하는 거야. 이 빛의 에너지를 흡수를 해.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났냐? 빛이 처음에는 이런 식으로 꽉 차 있었어. 꽉 차 있었는데 여기서 전자 에너지 흡수를 하죠. 그럼 그 해당되는 에너지만큼 사라지는 거야. 그럼 나중에 이게 이제 뭘로 나타났냐? 전체 색깔이 실려있는데 그 일부분이 뭐가 나타나? 검은 선으로 딱 나타나. 흡수한 에너지 양만큼. 근데 그 위치가 정해져 있지. 올라가는 위치가 정해져 있어. 어느 위치에? 여기 가려면 뭐 A만큼 에너지가 필요하고, 여기까지 가려면 뭐 스몰 A만큼, 스몰 B만큼, 스몰 C만큼 필요하다라는 게 있으면, 만약에 얘가 스몰 C까지 갔다, 그럼 스몰 C에 해당하는 에너지만큼이 공간이 비는 거야. 그러면서 뭐가 나타나? 흡수 스펙트럼이 나타나는 거야. 흡수 스펙트럼이 나타나요. 이해돼요? 응? 이렇게 되는 거야. 자, 흡수 스펙트럼은 이렇게 나타나고, 그럼 반대의 경우도 있겠지. 반대의 경우도 있을 거야. 어떤 전자가 있는데, 이 전자는 애초에 에너지를 많이 가지고 있어. 애초에 에너지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 얘가 어디로 가려고?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거야. 안으로 이동을 하려고 해. 그럼 이때는 어떻게 되겠어? 이때 에너지를 어떻게 해? 에너지를 방출하면서 들어가겠지. 나 안으로 들어가면 에너지 필요 없으니까. 그 에너지를 방출을 합니다. 자, 이 에너지를 방출을 함에 따라서 이제 어떻게 되느냐? 자, 전자는 안쪽 궤도로 이동을 하는 거죠. 그럼 이 에너지를 방출을 하는 거죠. 그럼 봅시다. 자, 이번에 어떤 경우냐? 반대의 경우야. 자, 고온의 기체를 통과합니다. 고온의 기체를 통과하면 이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 에너지를 많이 받아요. 고온의 기체를 받는 에너지를 받아. 그러면서 이제 고온의 기체를 통과하고 나서는 이 빛이 어떻게 되냐면, 이 빛, 이 원자의 고온의 기체를 통과했던 입자들 있잖아. 입자들이 이제 안으로 다시 되돌아가려고 하는 거야. 안쪽 궤도 전자가 아니라 에너지가 방출이 되는 거지. 전자가 다시 안쪽에 들어가려고 하는 거야. 그럼 이때 에너지가 방출이 되겠지. 방출이 되겠지. 그럼 뭘로 방출하냐? 빛으로 방출을 합니다. 빛으로 방출하면서 어떤 특정 선들을 이렇게 나타내는 거야. 그 위치에 있는 선들. 그럼 이때는 뭐가 나타나는 거야? 방출 스펙트럼이 나타나는 거지.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어요? 응? 수희 알겠어? 회원님 알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흡수 스펙트럼이고 이게 방출 스펙트럼입니다. 그러니까 고온의 기체 에너지가 많잖아. 많은 에너지를 받은 상태에서 간 다음에 여기서 이제 에너지가 떨어지는 거예요. 에너지가 떨어지는 거예요.
여기는 빛이 통과하면서 이 저온의 기체가 이 빛을 흡수를 하는 거지. 이 저온의 기체의 흡수된 에너지만큼 여기 표시가 되는 거고, 여기는 이 기체가 방출한 에너지가 스펙트럼으로 찍혀 나오게 되는 거지. 알겠어요? 예시를 하나 들어주자면, 자, 수소기체의 경우. 수소기체의 경우 이러한 스펙트럼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물론 여러가지 영역들이 있는데 우리 눈에 보이는 건 어떤 영역이죠? 가시광선 영역이 우리 눈에 보이잖아요. 가시광선 영역. 그래서 선이 이렇게 4개가 찍혀. 선이 이렇게 4개가 찍혀. 여기가 얼마냐면 410, 여기가 434, 여기가 486, 그리고 656. 단위는 나노미터입니다. 파장의 길이에요. 파장의 길. 예시를 하나 보여주자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딱 선이 이렇게 4개만 찍혀. 여기는 보라색 선이고요. 여기 남색 선이고 초록색 선, 빨간색 선. 이렇게 4개만 딱 찍혀. 항상 이 위치. 조금 더 이야기를 하자면 이 위치는 어디서 찍히는 거냐? 3에서 2로 가는 거. 여기는 4에서 2. 여기는 5에서 2. 여기 6에서 2. 여기 2라고 하는 거냐? 안쪽 궤도. 1, 2, 3, 4 이렇게 매겨져요. 1, 2, 3, 4 이렇게 매겨져. 그리고 이 앞에 이제 자외선 영역이 있고 이 뒤로는 이제 적외선 영역이 이렇게 되는 거. 자외선, 적외선이 눈에 안 보이니까 가시광선 영역을 표시를 하는 거. 그러니까 다 어디냐? 여기에 도달하는 위치. 3에서 2로 가고, 4에서 2로 가고, 5에서 2로 가고, 6에서 2로 가고. 그럼 3에서 2로 오면 요 자리에 딱 찍히는 거야. 이해했어요? 그게 이제 스펙트럼이다. 근데 요게 왜 중요하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지. 태양빛이 오잖아요. 태양빛이 어디를 통과해서 와? 우주 공간을 통과해서 오지. 우주 공간을 통과해서 와.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스펙트럼을 쫙 펼쳐보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가 볼 땐 연속 스펙트럼인데 이거를 엄청나게 확대해서 보잖아? 그러면 중간중간 검색선이 나타나요. 요거는 누가 발견했냐면 프라운호퍼라는 사람이 발견을 했어.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프라운호퍼선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이런 게 있는 거고, 뭔가 얘기를 하나 더 해주려고 했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무슨 얘기를 하고 있을까? 맞네. 생각났어요. 네, 스펙트럼이 이렇게 되고. 근데 이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어느 영역이야? 빛의 영역인 빛의 영역인데 빛 중에서도 어떤 빛일까? 자, 우리 빛에는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빛의 종류. 자, 빛의 종류. 전자기파가 있어. 전자기파. 자, 전자기파. 우리가 흔히 뭐라고 부르는? 빛이라고 부르는. 자, 빛의 영역이 이렇게 있죠. 빛의 영역이 있을 때, 자, 이 전자기파는 한 종류만 있을까? 종류가 되게 많습니다. 안쪽으로 할 수 어떠냐면, 진동수가 많고, 판에 짧은 것부터 시작해서 점점 이렇게 길어져요. 요런 게 있어요. 이렇게. 앞쪽은 굉장히 진동수가 많고, 판에 짧아. 뒤로 가서 판은 길어지고, 진동수는 적어지는. 이렇게 될 때. 자. 그러면 이제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지. 세 가지. 먼저 파장의 길이. 파장의 길이. 그다음 두 번째는 진동수. 파장의 길이. 그다음에 진동수. 이게 이제 빛을 구분하는 방법이에요. 그다음에 뭐가 있냐면 에너지.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 빛의 종류가 여기 있죠. 이리로 갈수록 파장은 어떻게 돼? 이쪽으로 갈수록 파장은 어떻게 돼요? 파장은 짧죠. 파장은 적고 여기는 길죠. 진동수는 어디가 더 많아? 진동수는 어디가 더 많아요? 이쪽이 더 많죠? 왼쪽 이쪽이 더 많죠? 응? 왜? 왼쪽 오른쪽 구분은 못해요. 이쪽이 왼쪽이죠? 아, 내 기준에서 온 거구나. 나를 더 생각을 해서. 내 기준에 오른쪽. 그쵸? 이쪽이 더 적. 에너지는 어디가 더 많을까, 그러면? 어디가 더 많을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에는? 자, 파장은 이쪽이 더 짧아. 근데 진동이 여기 더 많아.
그럼 에너지는 어디 가서 클까? 내 예시를 많이 듣는 게 있는데 여기 예를 들어서 벽에 줄이 하나 있다고 해봐. 내가 줄을 흔들어. 여러분 보기에 뭐가 더 힘든지 한번 봐봐. 이건 첫 번째 내가 흔들 때. 두 번째 뭐가 더 힘들어 보여? 딱 봐도 두 번째죠. 뭐가 더 빨리 흔들리고 있어? 두 번째 게 더 빨리 흔들리고 있죠, 줄이. 그럼, 자, 첫 번째 게 진동수가 커요. 두 번째 게 진동수가 커요. 두 번째가 진동수가 더 많겠지, 빨리 흔드니까. 파장은 누가 더 길어? 첫 번째가 더 길어요. 아니면 두 번째가 더 길어요? 첫 번째가 더 길지. 즉, 에너지의 크기라고 하는 건 뭘로 나타내느냐? 진동수의 크기로 나타내는 거예요. 진동수의 크기로 나타내요. 즉, 에너지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쪽이 더 크겠지. 이쪽이 더 커요. 여기는 작아.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돼요. 그럼 이제 이 에너지 크기라는 건 그럼 뭘로 결정이 되느냐. 이 플랑크라는 사람이 있어. 플랑크. 플랑크 아저씨가 있는데 이 플랑크 아저씨가 또 연구를 했어. 연구를 해가지고 뭘 하나 발견했냐면 뭘 발견을 했냐. 자, 요 에너지 크기. 빛의 에너지 크기라고 하는 거는 뭘로 빛의 에너지 크기는 뭘로 정의해볼 수가 있냐? 이거는 진동수의 크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진동수가 커지니까 에너지도 커지잖아. 그러니까 서로 비례관계가 있다. 그래서 자기 이름 따서 뭐 하나 딱 넣었어. 플랑크 상수라고 해. 플랑크 상수. 여기다가 진동수의 크기를 곱한 거. 근데 이것도 이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그러면 이제 이거 파장의 기로도 표현을 해야 될 거 아니야. 파장의 길이고. 자, 요거는 이제 식이 하나 더 있어. C, 이 빛의 속도죠, C. C는 뭐라고 되느냐? T분의 파장의 길이. 람다라고 하는데. T분의 람다. 이건 또 뭐라고 될 수 있냐? F, 람다. 여기서 F라고 하는 건 진동수를 얘기해요, 진동수. F, 진동수. 즉, 봐봐. 요 진동수라고 하는 거는, 그럼 어떻게 보여? 진동수는 뭘로 보여? 람다분의 C로 구할 수 있겠지. 람다 분의 C로 식만 보면 식만 보면 F랑 요 진동수랑 똑같은 얘기야. 똑같은 얘기. 단지 기호가 다를 뿐이야. 의미하는 건 같아. 그럼 이건 또 뭘로 표현할 수 있냐? 플랑크 상수에다가 뭘 곱한 거랑 같냐면 람다 분의 C랑 똑같다. 왜냐면 얘네 둘은 무슨 관계니까. 반비례 관계니까. 그래서 요런 식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어요. 아, 그럼 이 식을 알아야 되는 거냐? 뭐 알면 좋고 모르면 말고. 알면 써먹을 일이 있어. 알면 써먹을 일이 있는데 이건 뭐 굳이 뭐 시험 전에 한번 이렇게 쓱 보시면 되고. 그리고 어차피 내가 이거 안 해도, 내가 강조 안 해도 여러분이 이제 2단원 딱 들어가는 순간 그 이제 시작됩니다. 아, 3단원 3단원 3단원은 이제 전자기장 들어가기 시작하면 이제 그때부터 다시 또 시작이 돼요. 물리 난 물리랑 상관없다 이거. 나는 그냥 가볍게 가면 돼. 야, 여러분이 너무 부담을 주나요? 너무 슬퍼하지 마. 금방 또 알게 될 거야. 너한테 이제 몇 바다 보면 금방 또 있을 거야. G는 T분의 람다 F라고 속력분의 파월이 막 나온 거 있어. 여러분 이 식은 알잖아. 이 식 뭘 아냐면 뭐였지? 주기 진동수는 뭐다? 주기분의 1이라. 뭐 이 식 알잖아. 요건 알죠? 몰라? 너무 배운 줄 알았나요? 진동수 주기분의 1. 아, 이거 파장 알죠? 이해 안 돼. 가지고 여기서 여기까지 주기면 진동수는 어떻게 구하냐? 주기분의 1로 구하는 거죠. 서로 반비례다. 근데 이제 파장의 길이도 요거나 마찬가지인가 보세요. 고마리다. 근데 또 요거는 또 뭘 의미하는 거냐면 요 파장이라고 하는 거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거리지, 거리. 이동거리. 이동거리 길이를 얘기하는 거고, t는 뭐야? 시간이잖아, 시간. 그러니까 이제 뭐가 나와? 시간분의 거리니까. 거속시. 속력. 빛의 속도. 그럼 시간분의 거리잖아. 이 거리를 가는데 시간 얼마 걸리냐. 요 얘기랑 또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식인데, 그냥 의미하는 다른 걸 좀 넣었을 뿐이야. 기본은 다 똑같아. 그리고 요 파장이랑 진동수랑 어떤 반비례 관계니까. 그래서 여기 진동수가 들어가면 여기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지.
요 세 개로 관계다. 이거면 딱 정리하면 돼. 어려울 건 없어. 내가 지금 이걸 설명을 했던 게 아닌데 어쩌다 보니까 일로 왔네. 자,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지금 다시 이제 원래 설명하려고 했던 걸로 돌아가서 어? 자, 그러면 이제 욜로 갈 에너지가 크잖아. 이 빛의 종류에 대해서 좀 보려고, 종류 좀 보려고, 종류 좀 잠깐 보려고 했는데 뭐가 있냐면 제일 먼저 뭐가 있냐면 제일 왼쪽 앞쪽 파장 제일 짧고 진호 제일 큰 뭐가 있냐면 감마선이 있어. 감마선, 감마선 들어본 적 있어요? 감마선? 감마선 어디 나오냐면 암 치료할 때, 암 치료할 때 방사선 치료. 방사는 뭐 암 치료 뭐 이런 거 있잖아. 감마선 써놓은 거야. 이제 또 이 감마선 어디서 나오냐면 후쿠시마 가면 또 여기 또 잘 나와요. 후쿠시마 가면 또 만날 수 있어. 그 다음에 감마선 다음에 있는 게 뭐냐면 X선이 있어. X선, X선 들어본 적 있죠? X선 어디서 써? 이거 이거 띵 이거 이거 띵 띵 이거 있잖아. 웃기려고 그런 건데. 이렇게 가서 팔 벌리세요. 옷 다 벗으라고. 추운데 아무튼. 그 다음 감마선 X선 다음에 이제 뭐가 있냐면 그 다음에 자외선이 있어. 자외선, 자외선 울트라 바이올렛, 울트라 바이올렛 자외선이 있어. 자외선 이렇게 삐쨍 선크림 바르는 거. 그 자외선. 그 다음 자외선 다음에 게 뭐냐면 가시광선. 이 자외선의 명칭이 왜 생기는 거냐면 물론 이제 이게 거의 이만큼이야. 되게 좁아 가시광선은. 겁나 좁아요. 되게 좁은 단위인데 여기 보면 빛의 파장에 따른 구분해가지고 쭉 나와있죠? 자외선부터. 자외선 위에 있는 게 이제 X선 감마선이야. 오른쪽 위쪽에 보면 빛의 파장에 따른 구분 나와있는데 가시광선 되게 좁아. 자, 자외선이잖아. 자외선. 이 자자가 뭘 얘기하는 거냐면 보라색을 뜻하는 자자야. 보라색 바깥쪽에 있다. 가시광선도 에너지가 좀 더 큰 쪽이 보라색이야. 그러니까 보라색 바깥쪽이기 때문에 자외선이지. 보라색 바깥쪽에 안 보이는 선. 그 다음에 이쪽에 뭐가 있어? 적외선이 있어. 적외선은 말 그대로 뭐냐면 적, 붉은색 바깥쪽에 있는 거. 붉은색, 빨간색보다 에너지가 더 작은, 파장 더 긴 그러한 빛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를 담고 있고 그 다음 뭐가 있냐면 마이크로파. 마이크로파가 있고 그 다음 전파가 있어. 뭐 라디오파 뭐 이런 거 있죠. 뭐 TV 수신하고 이제 라디오파 이런 거. 마이크로파는 우리가 이제 뭐 FM, AM 뭐 이런 거, 라디오파 뭐 이런 거 다 들어가요. 마이크로파는 뒤에도 한 번 더 나옵니다. 여기 일단 끝자리에 가면은 빅뱅 우주론의 증거에 해가지고 마이크로파가 또 한 번 관측이 되는 게 있어. 여기는 이제 파장의 길이가 이제 아까 우리 가시광선 단위가 뭐였어? 나노미터였잖아. 그쵸? 이제 여기 마이크로파까지 가면 이제 여기는 센티미터로 잡힙니다. 센티미터 여기 거의 미터까지, 미터까지. 파장이 겁나 길어요. 여기는 이제 여기서 이제 다 나노미터 쓰긴 하지. 나노미터 단위가 여기 100단위잖아. 이리로 가면 10단위, 1단위까지 떨어져요. 굉장히 짧아, 굉장히. 허벌나게 짧아요, 허벌나게. 그래서 10단위까지 쭉 떨어지면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자, 그래서 이렇게 빛을 구분을 해볼 수가 있더라. 여러분 생각하기에 스펙트럼 되게 조금밖에 안 되는데 뭘 할 얘기가 많다고 빨리 끝냈으니까 했겠지만 얘 또 이게 할 얘기가 많아. 얘가 이해하겠어요? 네. 여러분 여기서 잘 이해가 안 된다 라고 하더라도, 여기서 잘 이해가 안 되더라도 이건 또다시 이제 뒤에서 또 만나요. 이게 또 이제 4단원 가면 이제 반도체 하면서 또 한번 만나고요. 신호할 때 한번 또 만나고 물리 가면 또 만나고 거기서 물리도 깊이 만날 수 있어. 깊은 만남을 할 거야. 어쩌면 그러게 장벽이 좀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고. 이게 장벽이 1학년 때 물리를 하니까 오히려 이상한 데 물리를 선택을 안 하는데 그 수능에 그 암흑의 구렁텅이 회원할 수 있다고 누가 뭐 그런 얘기 하던데 뭐 그거는 난 잘 모르겠고 나는 수능도 물리를 보진 않았기 때문에 유일하게 안 본 과목이 물리죠. 내가 수능에서 안 본 게. 여러분은 두 과목을 봐요. 이제 수능 볼 때 같은 두 과목이지만 나는 네 과목을 봤단 말이야.
나는 물린 선택하지 않았어. 이제 생투를 했지. 쓱쓱. 어? 제목 오시면 안 되는데 실수를 지워버렸네. 아, 어쨌든 스펙트럼. 어차피 이제 제목은 이제 지울 거니까. 자, 다음에 이제 도플러 효과라는 걸 볼까요? 도플러 효과. 내가 이토록 스펙트럼을 뒤지게 설명한 이유는 요거 설명하려고. 도플러 효과라는 걸 설명을 하기 위해서. 아, 자, 이제 도플러 효과로 갑니다. 도플러 효과라는 건 이게 그냥 도플러라는 사람을 발견을 했어. 도플러라는 사람을 발견을 했는데, 혹시 여러분 상대속도 배웠어? 상대속도? 상대속도 뭐예요? 아, 나랑 했구나. 상대속도. 어, 했었죠? 나랑 됐었네? 상대속도 뭐야? 내가 이렇게 멈춰있어. 나는 뭐에 있고? 나 이렇게 정지에 있어. 정지에 있을 때. 그러니까 상대속도. 이게 이제 상대수잖아요. 내가 A라고 하면 저 멀리 B가 이렇게 날아올 때, 날아오면 달려가 쓰고 올 때 이거 어떻게 구해? 어떻게 해요? V A에서 V B 빼주죠. 이렇게 빼주는 거잖아. 그럼 이제 상대수도 구할 수 있죠. 어느 쪽으로? 내 쪽으로 얼마? 이렇게 나오잖아. 나 0이고 얘 이제 음수로 이제 보니까 내가 느끼는 건 내가 이렇게 앞으로 가는 거랑 똑같다. 얘가 만약에 20m per sec로 온다면 뭐 빼기 마이너스 20m per sec니까 결국에는 내가 느끼기에는 20m per sec 내가 이렇게 앞으로 가는 거랑 똑같은 거다 뭐 이런 거였잖아요. 근데 이제 속도 개념을 떠나서 도플러 효과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런 거 있는 거야. 자, 도플러 효과는 뭘 얘기하는 거냐. 상대적으로 지워버리고 이제 의미를 좀 알 수 있도록 일단 먼저 한번 꺼내봤어요. 자, 도플러 효과는 뭐냐면 수위가 있어요. 수위가 있습니다. 수위가 있고요. 자, 이제 반대쪽에 누가 있냐면 혜원이가 있어. 자, 혜원이는 한가닥 더 그려줄게요. 자, 내가 나. 자, 수위가 이제 혜원아 하고 불렀어. 혜원아 하고 불렀으니까 이제 파동, 음파가 나갈 거 아니야. 음파는 이제 나가겠죠. 수위도 지금 뭐에 있는 상태냐면 얘는 이제 정지에 있고요. 수위 정지에 있고 혜원이도 정지에 있어. 그럴 때 이제 수위에서 이제 소리가 나간다면 소리가 어떻게 나가? 일정한 파형을 그리면서 나갈 거야. 그러니까 소리가 뻗어나갈 때도 동시에 전방위로 뻗어나가겠지. 이렇게 나가겠죠. 이렇게. 일정한. 그러니까 뭐 물론 소리는 종파이긴 하지만 횡파를 변형시켜보자면 일정한 파장의 길이로 이렇게 갈 거야. 누구에게? 혜원이에게. 이렇게 들리겠죠. 이건 정지에 있을 때. 정지에 있을 때. 근데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예를 들어. 근데 이번엔 어떻게 됐냐면, 수위가 혜원하고 불러서 혜원이가 이제 달려오겠지. 어, 나 왜 불러? 왜 불러? 와. 그러면 이제 수위가 그랬지. 혜원아, 내가 5개월 줄 테니까, 어? 매장 가서 빵 한 봉지 사와. 우유는 덤으로 사오고 400원 남겨서 갖고 와. 뭐 이런 얘기 하는 거지. 그럼 이제 혜원이 이제 소리를 들으면 이제 달 반대인가요? 밖에서는 반대인가? 혜원이가 시키나요 이렇게? 자, 어쨌든 이런 거예요. 이제 두 번째 경우. 두 번째 이제 어떤 경우냐면 이제 누가 혜원이가 막 이렇게 달려오고 있어. 바람을 가르면 막 달려오고. 바람을 가르면 달려와. 달려오면 어떤 일이 일어났냐? 수위는 그대로 불러. 그대로 부르니까 파형이 일정하게 갈 거야. 파장이 일정하게 뻗어나갑니다. 일정하게 뻗어나가는데, 자, 혜원이는 어떻게 하고 있어? 이리로 지금 달려오겠죠. 그쵸? 달려오겠지. 그러면 내가 원래 정지에 있더라면 늦게 와야 될 파장으로 어떻게 돼? 점점 파장이 짧아지는 거야. 짧게 다가오는 거야. 그치? 짧게 다가오겠지.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자, 100m마다, 아니 100m마다, 뭐 한 1m 간격으로 여기 장애물이 있다고 쳐봐. 1m 장애물이 있으면, 내가 정지에서 붙을 일이 있어, 없어. 이게 이제 일정하게 오고 있어. 근데 내가
반대 방향으로 달려가면서 부딪히면 훨씬 빠르게 부딪히겠지. 그치? 그러니까 수의 입장에서는 일정한 파장으로 이렇게 소리가 전달이 될 때 혜원이는 다가와서 느끼니까 이 파장이 어떻게 짧아지겠지. 파장이 짧아진다. 그러니까 원래 달려오는 훨씬 어때? 짧은 파장이 느껴집니다. 소리라고 치자면 소리는 이런 거지. 소리는 두 가지가 있죠. 자, 이런 소리가 있고 이런 소리가 있어요. 뭐가 더 높은 음이야? 진동수가 많아지면 높은 음이죠. 여기가 저음, 얘가 고음이잖아. 그쵸? 저음과 고음. 너무 오랜 기억입니까? 기억해 주세요. 파장이 짧아지면, 파장이 짧아지면 소리 높아진다. 높은 소리가 나. 그래서 고음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위가 이렇게 막 혜원이가 이제 달려오면서 수위 목소리를 쓰다 보니까 평소보다 수위 목소리가 더 가늘게, 가늘고 높게 들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뭐냐면 도플러 효과야. 왜곡이 일어나는 거지. 왜곡. 속도의 왜곡이 일어나. 그래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 나게 되는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중요한 건 만약에 그럼 반대라. 혜영이가 이번에 멀어지면서 들은 느낌은 어떻게 될까요? 파장이 길어지겠지. 그럼 평소보다 저음이 나겠죠. 마치 언니 그 F1 우리 레이싱 이런 거 보면은 점을 해서 차가 달려와. 그러면 차가 달려올 때 어떻게 되냐면 점을 해서 먼지, 흙먼지 막 날리고 오다가 내 쪽으로 이렇게 지나가면 윙 한다고 이렇게 쓱 간단 말이야. 윙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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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철로 척척척. 지하철 광주 지하철은 속도가 너무 느려. 아무튼 차가 이렇게 쌩 지나가. 쌩 지나가면 올 때 소리가 엄청 높았다가 다시 낮아지는 거야. 멀어지면. 왜? 나로부터 멀어지면서 파장이 길어지기 때문에. 고음 올 때는 고음이었다가 이제 다시 저음으로 이렇게 가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게 뭐다? 도플러 효과다. 이런 게 도플러 효과라고. 그럼 이 도플러 효과라는 건 이제 중요한 게 뭐냐? 이 도플러 효과 왜 보는 거냐? 뭐가 바뀌냐면, 뭐가 바뀌느냐? 변형되는 게 있어. 여기서 소리가 바뀌잖아. 우리 지금 계속 뭐 보고 있어? 우주에 대해서 보고 있어. 별에 대해 보고 있단 말이야. 그럼 뭐가 바뀌냐? 별의 스펙트럼. 별빛을 스펙트럼이 변하게 된다. 별빛의 스펙트럼이 변하게 돼. 어떻게 변하냐면, 자, 똑같은 지구가 세 개가 있다고 해봐요. 지구, 지구, 지구예요. 셋 다 지구예요. 자, 그리고 똑같이 별이 있어. 별, 별, 별. 자, 첫 번째 별은 어떻게 되겠냐. 얘는 정지에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별은 정지에 있어요. 자, 두 번째 별은 다가오는 별이에요. 자, 세 번째 별은 어떤 별이냐. 멀어지는 별. 자, 이렇게 될 때 그럼 어떤 현상이 나냐. 아까 가까워지면 파장이 짧아진다고 했죠. 파장이 짧아진다. 그럼 첫 번째 정지에 있는 별 같은 경우는 별빛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요 정도의 파장을 그리며 이렇게 날아오는 것 칩시다. 그럼 이때 이 별빛에 뭐가 나타나? 스펙트럼이 나타날 거야. 요 정도의 위치였다고 칩시다. 스펙트럼이 요 정도의 위치였다고 쳐봐. 이쪽이 빨강이고 이쪽이 보라색이라고 해. 빨강? 이쪽이 빨강색, 이쪽이 보라색이에요. 그때 이 별빛이 이렇게 나타나. 근데 지금 다가온 별 같은 경우는 어때? 오면서 빛이 오겠지. 오면서 빛이 오겠지.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 파장이 어떻게 돼요? 오면서 오다 보니까 파장이 짧아져. 진동수는 이제 커지죠. 그러다 보니까 원래의 스펙트럼에 비해서 아까 소리 같은 경우는 파장이 짧아지면 고음이 났잖아. 그러면 빛은 파장이 짧아지면 어느 쪽으로 가겠어? 빨간색으로 가겠어? 보라색으로 가겠어? 보라색 쪽으로 가. 그러니까 원래는 여기 찍혀야 돼. 원래는 여기 찍혀야 돼. 중앙이니까 이쪽이 찍혀야 되는데 어느 쪽이 찍혀? 보라색 쪽으로 찍히는 거야. 이쪽으로. 보라색, 빨간색이 있어. 보라색 쪽으로 파장이 찍히게 됩니다. 반대로 멀어지는 거예요. 얘는 뒤로 가겠지. 뒤로 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 파장이 길게 나타나. 이번엔 파. 진폭까지 커졌네. 너무 높아졌는데? 이해하세요? 아 이게 첫 급발이 개 급발이고 처음에 그림이 잘 나왔는데 뒤쪽에 그림이 많이 가기 시작했어. 자 여기는 이제 똑같이 보라색, 빨간색. 이번엔 어디로 치우치겠어? 빨간색 쪽으로 치우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훨씬 적색의 빛이 비춰지는 거지. 여기는 훨씬 보라색 쪽으로 가게 되고 이러한 현상을 뭐라고 하느냐? 보라색으로 치우치는 거. 이걸 뭐라고 하냐? 이거는 편이라고 하는데 편이. 보세요. 편이 현상이라고 하는데 편이. 편이라는 게 뭐냐면 한쪽으로 치우친다라는 거야. 한쪽으로 치우치는 현상. 근데 이쪽은 어디를 치우쳤어? 보라색 쪽으로 치우쳤죠. 청자색 쪽으로 치우친단 말이야.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청색 편이라고 해요. 청색 편이라고. 근데 얘는 어디를 치우쳐서 적색 쪽으로 치우친다. 빨간색 쪽으로.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 적색 편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편이 현상이 나타나더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대체로 별들이 어떤 현상이 많이 일어나느냐? 이 적색 편이 훨씬 더 많이 일어나. 이 적색 편이 훨씬 더 많이 일어난다는 거지. 이걸 누가 발견했냐면 이걸 발견한 사람이 누구냐면 허블이라는 사람. 허블. 이 허블이 뭘 하던 사람이냐면 뭐 하는 사람이었느냐. 우주를 맨날 관측을 해. 우주를 연구를 했습니다. 별과 은하를 관측을 하던 사람이에요. 천문학이야, 천문학. 허블은 천문학자였는데 맨날 마음만 가지고 막 우주 보고 막 별 관측하고 막 이러는 사람이야. 근데 대체로 별들을 봤더니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적색 편이가 일어나는 거지. 그럼 적색 편이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건 도플러 효과에 비춰봤을 때 별이 어떻게 되고 있다? 별 변화가 멀어지고 있구나. 지구로부터 멀어지고 있구나. 그럼 별이 멀어지고 은하가 멀어진다는 건 뭐라고 생각할 수 있느냐? 우주가 어떻게 되고 있다? 우주가 뭐 한다? 팽창하고 있겠구나. 요걸 세운 거지. 요걸 세웠어요. 요걸 세웠어. 요거를 얘기한 거야. 우주가 팽창을 하는 거야. 왜 이게 중요하냐면, 왜 이게 중요하냐면, 이 허블과 대립을 하던 또 하나의 학파가 있었어. 또 하나의 학파가 있었어. 여기는 뭘 얘기했냐면 우주는 뭐 한다? 팽창한다. 우주는 팽창한다. 반대쪽은 뭘 얘기했냐면 우주는 뭐 한다? 정적이다. 정적인 우주. 여기는 반대로 이제 뭘 얘기했냐면 동적인 우주를 얘기했어요. 뒤에 가서 다시 설명을 하겠지만 여기는 동적인 우주를 얘기를 했고 여기는 정적인 우주를 얘기를 했어. 근데 정적인 우주를 얘기했던 대표적인 과학자들이 누구였냐면 여러분도 익히 들어본 이름. 허블은 들어본 적 있어요? 물론 들어는 봤겠지. 중3 교과서에 나오니까. 허블 우주 망원경 이거 있잖아. 허블의 업적을 기르기 위해서 만든 거죠. 허블이 띄운 거 아니야. 허블은 이거 띄우는데 전혀 일제로 반대하지 않았어요. 정적인 우주를 주장했던 유명 과학자 누가 있냐. 이름만 들어봐도 아 킹왕짱 하실 분들. 뉴턴. 그리고 아인슈타인. 근데 이 동적인 우주를 주장했던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였느냐? 프리드만, 허블, 가모 뭐 이런 사람들. 네임 밸류에서 벌써 차이가 확 나죠 지금. 네임 밸류에서 그니까 사람 다 이쪽을 따라갔어. 무슨 동적인 우주야? 말도 안 돼. 이제 막 맨날 막 조롱하고 그랬단 말이야. 그래서 이 우주가 팽창을 한다. 근데 이게 왜 팽창하냐면, 왜 팽창하냐면, 아마 뭐가 있었을 것이다. 커다란 폭발이 있었을 것이다.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빅뱅 우주론 있잖아. 빅뱅 우주론.
빅뱅 우주론 있죠? 요게 이제 반대되는 입장이에요. 정상 우주론이라는 게 있어. 정상 우주론. 우주는 계속해서 질서가 꾸준히 유지된다. 빅뱅 우주론은 뭐냐면 팽창하면서 점점 밀도가 떨어진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얘기인데, 자, 요 빅뱅이에요. 빅뱅 있잖아. 대체로 사람들이 이제 가스 빅뱅을 생각하면 되게 멋있는 말로 생각을 한단 말이야. 되게 멋있는 말로 생각을 해요. 근데 이거를 우리말로 다 고치자. 우리말로 고치면 빅뱅을 쓰면 이렇게 쓸 수 있죠. 빅 빅뱅이에요. 빅뱅 이거지. 우리말로 의역하면 직역 의역을 하자면 뭐냐면 큰 뻥이야. 큰 뻥. 큰 뻥. 우리 이제 뭐 폭발은 펑 그랬잖아. 펑. 큰 펑이야. 큰 펑. 그러니까 처음에 조롱하려고 만든 거지. 욕했어. 욕했어. 바보. 근데 이제 나중에 이 아인슈타인이 이제 허블 바프리는 거지. 어, 쏘리. 뭐 이런 일도 있었고. 어, 내가 잘못 생각했어. 예전에 뉴턴이 뭔 얘기를 했었냐면, 뉴턴 하면 뭐가 떠올라요? 어, 사과. 사과 가지고 만유 인력의 법칙이 있었어. 만유 인력. 모든 물체는 서로 끌어당긴다. 그래가지고 뉴턴이 정적인 우주 유지에 대해서는 중심에 뭐가 있고 끌어당기는 힘과 밖으로 나가는 힘이 평행을 하니까 유지가 되는 거 아니에요. 정적인 우주라고 하는 거. 움직이지 않는 우주예요. 계속 그 상태 그대로 있는 우주인데, 이게 되는 거예요. 뉴턴은 요 끌어당기는 힘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못했고, 아인슈타인은 요걸 이제 뭐라고 했냐면 끌어당기는 힘은 우주상수라고 한다. 우주상수라고 하는 힘이 있어. 그 우주상수가 뭔데? 물어보니까, 아 그런 게 있어. 우주상수 아무튼 있어. 몰라. 아무튼 있어. 그랬어. 아인슈타인이 또 이제 이때에서 또 같이 얘기했던 게, 이제 아마 이 우주는 뭔가 빛만 있는 게 아니라 빛이 있으면 어둠도 있잖아. 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있듯이 밝은 게 있으면 어두운 것도 있을 거야. 그래서 암흑 물질이라는 것도 있고 암흑 에너지라는 것도 있을 거야. 그리고 죽었어요. 이제 아인슈타인 수명이 다 돼서 가셨어요. 이렇게 떠나시고, 그러고 나서 이제 아인슈타인 사후에 최근에 작년에 천문학적 관측에 의해서 암흑 에너지가 드디어 관측이 됐어. 암흑 물질은 아직은 상상 속의 그런 물질이에요. 아직 뭐 발견이 되고 이러질 않아가지고. 우주가 워낙 넓다 보니까 보기 힘들어. 지구 어디 주변에 딱 돈 암흑에 도 관측을 했어. 아인슈타인 하면 제일 유명한 게 상대성 이론이지만, 뭐 그 외에도 이제 뭐 이런 것도 도입을 했고 여러 가지 했어요. 꽤 워낙 저명한 물리학자도. 요즘에 이제 제일 뜨는 물리학자 누구예요? 혹시 알아? 호킹이요. 호킹. 허킹. 스티븐 호킹 들어본 적 있어요? 이거지. 맨날 휠체어 타고 다니지. 루게릭 병원이. 루게릭 병원 맞나? 루게릭 아니면 파킨슨 둘 중에 하나인데 뭔지 모르겠어. 루게릭인 것 같아. 내 기억에. 파킨슨 루게릭은 좀 다르긴 하지만 이 호킹 알겠어. 블랙홀 이론 주장하신 분인데, 아무튼 저 사람도 이제 처음에 이제 아인슈타인의 이론을 계속 이제 쭉 끌고 왔던 그런 사람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사람이 완벽할 수가 없는 게, 뭐 맞는 얘기 하면 가끔 틀린 얘기를 하고 그럴 거 아니야. 여기는 정적인 우주, 이제 그 빅뱅 우주론 반대되는 정상 우주론을 주장한 학자 중에 이제 나중에 나오는데, 호일이라는 사람. 호일이라는 사람이에요. 호일. 요 호일이 요쪽을 따라왔던 사람이야. 그러니까 팽창을 하긴 하는데, 팽창까지 좋다 이거야. 근데 이 빅뱅 우주론 반대되는 게 이제 정상 우주론이라고. 밀도는 늘 유지된다. 계속 새로운 물질이 탄생할 거야 라고 주장했던 호일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얘기했던 얘기 중에 어떤 게 있냐면, 별의 탄생 이론. 뭐 이런 걸 얘기한 적이 있어요. 이제 뒤에 나와. 별의 탄생과 진화의 과정. 요 사람에 의해서 밝혀졌어요. 그러니까 맞는 얘기도 했는데, 근데 또 우주는 계속 밀도가 그대로야 라고 맞지는 않는 얘기, 뭐 그런 얘기 막 하고 그런 거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이 지금 과학을 배우고 있잖아요. 요 책에 있는 게 진리일까요? 요 책에 있는 게 무조건 다 맞는 말일까요?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니에요. 계속해서 새로운 사실이 밝혀지고 있고, 요 책이 내년이면 바뀌어요. 내년이면 책이 바뀌어요. 통합과학이라고 하는 과목으로 새로 바뀌어요. 오래간 융합과학인데, 이 융합과학이 이제
고급, 다른 과정으로 또 넘어가. 그리고 통합과정이랑 새로운 과정으로 또 들어가. 그런 과정 속에 있어. 그러니까 교육 과정이 계속 바뀌듯이 뭔가 새로운 사실이 계속 밝혀지고 있어. 뒤에서도 이렇게 계속 등장합니다. 뭐, 프톨레마이오스와 뭐, 코페르니쿠스의 대립이라든가, 오늘 봤던 이 아인슈타인과 허블의 대립이라든가, 여러 대립하는 이야기들이 있어. 근데 그 안에서 우리가 찾을 건 뭐냐? 현재까지 맞는 말은 뭐냐? 그리고 내가 지금 이걸 갖고 있다고 해서 절대 막 고집부리면 안 돼. 내 말이 무조건 맞아. 난 이렇게 배웠으니까 이게 맞아. 라고 하는 건 결국 좋은 게 아니에요. 새로운 게 오면 받아들일 줄도 알아야 돼. 우리가 배우는 과학이 그래요. 무슨 무슨 법칙 나온 거 있잖아. 무슨 무슨 법칙. 이거는 증명됐어. 그러니까 이건 믿어도 상관없어. 근데 지금 뭐냐면 빅뱅 우주론, 정상 우주론 이런 거잖아. 론, 설 이런 건 바뀔 수도 있어. 우리가 진화의 법칙이라고 합니까? 진화론, 진화설이라고 하죠. 다인의 자연 선택 설. 뭐, 더플라스의 뭐 돌연변이 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왜 그렇게 얘기를 하냐면, 바뀔 수가 있거든. 안 봤어. 못 봤어. 내가 뭐 우주의 탄생을 가본 게 아니잖아. 가본 게 아니야. 그냥 이론으로 믿는 거지. 그러니까 하고 싶은 건 그거야. 여러분이 이제 이걸 배우더라도 나중에 여러분 대학교 갈 때 되면 또 한번 바뀔 수도 있어. 뭐 예시를 하나 들자면 여러분 나트륨 뭐 칼륨 이렇게 쓰잖아요? 대학교 가면 안 써. 대학교에서는 이런 명칭 쓰지 않아. 이거 쓰면 아 저런 천놈 그래. 저런 천놈. 나트륨은 뭐라고? 소듐으로 할 거야. 얘는 포타슘. 여러분이 알면 플로린. 또, 원래 명칭 뭐냐면, 불소 뜻이에요. 불소. 플루오르, 플로린, 이렇게 바뀌었어요. 여러분이 배우기는 아이오딘. 나 때는 요오드였어요, 요오드. 일단 계속해서 교육과정은 바뀌고 있고요. 여러분 이게 따라가는 거야. 어느 날 갑자기 어떤 꼬꼬마가 말하자 나한테 이게 맞아. 아니야. 고등학교 가면 그렇게 안 해. 뭐 바뀔 수 있는 거. 그러니까 항상 그 생각을 하시면 좋겠어요. 아 내가 이걸 배우고 있지만 여러분 혹시나 이제 뭐 천만들 되고 싶다거나 이런 게 있으면 내가 저걸 밝혀내보려 꿈을 가지고 연구하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여러분에게 공부라고 하는 거 단순히 시간 때우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 대학을 가기 위한 도구일 뿐인가요? 물론 그렇게 하면 딱 그 도구로서만 딱 쓰면 돼. 여러분의 꿈이 있으면 그러니까 항상 공부를 할 때도 이걸 어떻게 이용해 먹을까. 저한테 막 이용해서 막 돈 뜯어내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 최대한 나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라는 거지. 알겠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이제 이 허블의 법칙에 대해서 좀 자세히 갈 거예요. 허블의 법칙을 이용해서 우주의 나이와 우주의 크기를 측정하는 한번 하도록 할게요. 그럼 뒤에 문제 한번 풀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 뭐 가로 채우기 있는데 이거부터 한번 해보려고?